요즘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말들도 하죠. 그렇지만 성형 열풍에 성형외과 의사만 넘쳐나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 정원을 채우기도 힘든 현실. 성형공화국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못생기고 뚱뚱한 한 무명 가수가 전신 성형으로 몰라보게 변신해 성공한다는 영화입니다. 성형을 고백하는 그녀에게 따뜻한 격려가 쏟아집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들도 자신의 성형 사실을 당당하게 공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형 수술에 관대해진 것입니다. 친구들끼리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때요? 엄청 많이 해요. 지금도 한 애들 많고요. 무슨 얘기,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얼마에 했다, 막 어디 잘한다, 뭐 이런 얘기. 예, 만년에 있으니까 이렇게 쇼핑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친구가 예쁜 옷 사 입고, 뭐 나도 저거 사고 싶다, 그런. 최근에는 20, 30대 구직자들이 수술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외모는 곧 경쟁력입니다. 뭐 기자님 그럼 뚱뚱한 사람이 좋으세요? 날씬한 사람이 좋으세요? 이왕이면 날씬한 사람이 좋잖아요? 그것처럼 보기 좋게 외모도 각 시각적으로 득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성형을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칼을 대는 대신 주사 한 방으로 간편하게 얼굴을 고치는 퀵 성형 등 성형 기술의 발달도 성형을 쉽게 생각하게 된 한 원인입니다. 오시자마자 상담하고 저는 아 뭐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바로 수술해 주세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는 젊은 분들께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판단하거나 전문가들은 이런 성형 열풍이 자신을 나타내려는 개성에 대한 욕구와 경제적인 이유가 합쳐진 결과라고 설명합니다.